IEO다 뭐 5G다 이런 이제 주식 회수에 대한 두세 배 뭐 많게 열 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이면 그런 큰 수익은 사실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정프로님 질문에 제가 패러다임을 깨드리면은요. 네. 우리나라의 사람들한테 리치는 부동산의 안정적인 수익, 배당. 약간 이런 걸로 홍보와 광고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상장 주식 투자하면서 막 배당으로만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막 이제 성장주를 좀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배당은 1%밖에 안 하지만 주가가 3, 40%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듯이 성장주 대우를 받는 리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리츠의 성장을 봤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혼돈의 카오스 부동산 월드, 혼카 월드 특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고개 네. 숙였다면 뭐 나와요. 고개만 네. 잠깐 숙이면 뭐가 나와. 슈카 월드 따라한 거 아니고요. 정말 이 부동산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지금 너무 대책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파트 투자하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이제 정말 혼란에 빠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혼돈은 혼돈이야. 네. 그 고액에 뭐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고액까지 말씀하시고 아니 다 하는데 뭐 자 그래서 이 혼란에 빠진 혼돈에 빠진 이 부동산 시장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가져보자. 또 정리해? 정리해야죠. 아, 네. 과연 오늘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오늘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최상욱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역시 같은 회사의 윤승현 선임연구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우리 최상욱 위원이야 뭐 워낙 이제 유명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윤승현 위원님은 아마 저희 3프로TV 신과 함께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처음 나왔습니다. 네. 아, 이제 좀 긴장 좀 푸세요. 아, 네. 최 의원 그렇게 안 맞는데 너무 흥분 관리를 빡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화살을. 아니 근데 옆에 앉아 있는 저 네. 자세가. 아, 윤승현 애널리스트가 되게 그 진중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런 거고 막상 그 질문하시면 답변 잘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인 처음 나올 때는 그렇게 후리하게 나오시더니 후배는 아주 그냥 군기가 바짝 들어있습니다. 여튼 그 군기만큼 바짝 들어있는 군기만큼 바짝 콘텐츠 오늘 좀 많이 쏟아주시고 오늘 그래서 이 두 분과 드릴 말씀은 뭐 부동산에서 또 뭐 아파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좀 다른 차원으로 좀 접근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의 영역은 정말 넓고 넓어서 아파트는 부동산의 1% 정도? 진짜 뭐 한두 개나 좀 있죠. 다른 데는 뭐 그게 뭔지도 몰라요. 자 오늘 내가 저 우리 3자 간의 룰 미팅을 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세 명은 한 번 발언에 1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 그래. 재판 3판 되면 이제 우리도 거의 간당간당해. 네. 네. 네? 한 번 발언에 특히 L자 들어가는 그 프로 있잖아. 네. 네? L 프로, 2 프로. 응. 한 5, 6분 이렇게 하면은 네.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질문 하나 살짝 집어넣고 질문하시는 척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3프로는 입중 가리지 마시고요 도대체 3프로는 1분씩만 최대 1분씩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얘기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말씀 주실 게 제가 살짝 보니까 미국 리츠 관련된 얘기를 아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네 그 미국 리츠로 그 4차 산업의 건물주가 되자는 그런 책을 이번에 저희가 공저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요 얘기 조금 드리면은 작년 말부터 저희가 이제 주택시장 하면은 주로 아파트랑 이런 말씀하신 대로 주택시장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미국을 위시해서 글로벌하게는 3조 달러 이상의 그런 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주식처럼 이렇게 거래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리츠들이 개별 부동산들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택도 갖고 있지만 오피스도 갖고 있고 뭐 물류창고도 갖고 있고 뭐 요양원을 갖고 있기도 하고 호텔도 갖고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런 리츠들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온라인화와 이런 언택트 기조로 인해서 네. 굉장히 좀 이쪽 산업의 변화가 거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6개월간 같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네. 그런 연구 결과를 좀 책으로 담아가지고 낸 내용이 이 내용 되겠습니다. 네. 미국 리츠로 4차 산업 건물주가 네. 되자는 네. 건데 일단 뭐 리츠 많이 얘기는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개념 정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츠. 리츠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데 네. 지분 형태로 소유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집합투자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법이 한국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저희가 뭐 요즘에 꼬마빌딩이나 이런 거 해서 건물주 되시는 분이 꾸민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빌딩 전체를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이렇게 주식처럼 유동화를 시켜서 한 주씩 한 주씩 살 수 있게 하면은 뭐 스타벅스 한 잔 가격으로 5,000원으로 그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에 유리창의 일부는 살 수가 있거든요. 건물주지만 네. 아주 일부의 네. 건물주. 일부의 네. 건물주, 그 지분 건물주, 지분 건물주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이제 그 지분들을 주식시장에 또 상장을 해서 그게 네. 주식처럼 실제 거래가 될 수 있게 한 게 공모 상장 리츠이고 리츠는 그래서 부동산을 유동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공동 구매, 부동산 네, 공구죠. 네, 부동산 네. 공동 구매 후 상장. 네네. 대신 이제 그 상장이 되면 꼭 부동산이야 이제 우리가 계약서 쓰고 이렇게 사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네. 아니고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는 네. 네 맞습니다. 네. 상장이 안 돼 있으면 네. 팔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가야 되는데 상장이 돼 있으면 그냥 주식처럼 팔 수 있는 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리츠라는 거 정도 이제 가볍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목에도 봐도 미국 리츠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리츠가 있는데 미국이 더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미국 리츠로 가자는 겁니까? 네, 뭐 일단은 글로벌 그 전체 리츠 공모 리츠죠. 상장되어 있는 공모 리츠 시장을 보시면은 미국 리츠의 비중이 한 70%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가장 큰 거의 뭐 7에서 80% 정도 찾아온 게 이제 미국 리츠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상장되어 있는 리츠의 개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네네. 미국은 이제 리츠의 역사는 1960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상 뭐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역사가 되었고 네. 이제 공모 리츠 주식 형태로 상장되는 공모 리츠 시장도 1990년대부터 활성화가 되면서 가장 큰 시장이 되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자산군을 리츠 형태로 공모 형태로 또 이제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미국 리츠 시장에 좀 더 포커싱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일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990년대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비슷하게 리츠가 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IMF 직후에 도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그래서 IMF 때문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유휴 부동산들 그런 거를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조정 리츠로 약간 리츠가 처음에 도입이 될 때 약간 이제 색이 다른 형태로 투자자를 위한 게 아니라 예예예 매도자를 예, 부실기업들 예, 부실기업들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안 팔리니까 리츠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지분으로 살 수 있게 해서 한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버렸고요. 네. 반대로 느낌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CR 리츠라고 해서 네. 이제 구조조정 리츠라고 유명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비슷한 시점에 도입을 했는데 상장 리츠 30개 이상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트러스트라고 해서 리츠랑 비슷한 것도 상장돼 있고 주식시장 전체의 12% 이상이 다 리츠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상장 리츠가 10개가 안 되고 그 리츠 총 합이 시가총액 합산이 3조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조 원? 네, 아주 작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뭐 신한 리츠, 알파리츠, 신한 알파리츠랑 롯데, 작년에 상장했던 롯데 리츠 이런 게 이제 시가총액 큰 리츠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윤승의 날 얘기처럼 미국 리츠는 개별 종목이 100조 원 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리츠 규모가 엄청 큰데 저희는 이제 아직 굉장히 조방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츠라고 하니까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주력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인 상장 주식이에요. 그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바이오다, 뭐 5G다 이런 이제 주식해서 한 두세 배, 뭐 많게 열 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이면 그런 큰 수익은 사실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일단은 뭐 저희가 생각하는 뭐 5G라든지 이런 뭐 예를 들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 뭐 이거는 이제 뭐 특정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특정 경쟁 사회에서 물론 이제 경쟁 리츠도 경쟁 우위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특정 기술에 대한 경쟁 우위를 가지거나 이런 형태는 사실 크지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5G라든지 뭐 저희가 뭐 기대하는 이커머스 온라인 이런 부분 시장이 성장하는 데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시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인프라 시장의 성장률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프로님 질문에 제가 패러다임을 깨드리면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리츠는 부동산의 안정적인 수익
배당 약간 이런 걸로 홍보와 광고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리츠가 상장했는데 뭐 배당 수익률 5%다. 작년에 상장할 때도 우리 배당 수익률 6%다. 이런 걸 많이 얘기했는데 네. 저희가 상장 주식 투자하면서 막 배당으로만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막 이제 성장주를 좀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세 차이. 네, 네 왜냐하면 배당은 1%밖에 안 하지만 주가가 3, 40%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듯이 리츠도 총 수익 환원이라 해서 그 토탈 리턴이 배당 수익률도 있는데 주가 상승률이 있거든요. 근데 상장 500개 기업들, 500개 리츠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고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 성과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리츠들보다는 주가가 초과 상승한 리츠들이 이제 도출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주가가 초과 상승한 리츠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성장 산업에 필수적인 부동산들을 갖고 있는 리츠들이더라고요. 미국 리츠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 리츠도 있고 싱가포르 리츠도 있고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 부동산의 종류라는 게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오피스 빌딩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가령 요즘에 아마존이나 막 이런 것처럼 물류창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네. 물류창고는 임차도 잘 될 뿐더러 임차 그 임대료 올라가는 것도 쉽고 공실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동산들이 더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리츠들도 그 갖고 있는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성장주 대우를 받는 리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 부동산인데? 네 부동산인데 완전 성장주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월세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임차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 그래서 월세라는 게 지금 2+2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상한선이 있는데 갑자기 임대 3법으로 가시면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월세는 5% 이상 올리면 안 되지 않나요? 그 어떤 월세도?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오늘 저희 이제 이 성장형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네. 갑자기 하우징을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6개월간 연구를 했다는 건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리츠가 배당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냥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저 리츠는 왜 배당 수익률이 8%인데 주가가 안 오를까? 이거는 왜 배당 수익률이 1%인데 이렇게 많이 오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하는 소위 그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 고성장 산업에 필수적인 그런 인프라격인 부동산들은 고성장 산업과 비슷한 수준의 주가 성과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올랐어요? 일단은 네. 그 저희가 4차 산업,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정의하기로는 성장형 리츠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네. 그로스가 나오는 성장형 리츠가 뭐 2010년부터 이제 10년 정도 됐죠. 한 15개 종목의 평균적인 그 말씀 주신 배당 수익률이랑 그다음에 그 자본 차익 수익률을 네. 포함한 이 총 수익률 관점으로 네. 이제 뭐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연평균 한 19% 정도. 연평균 19요? 네. 네. 연평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네. 나왔나요? 배당 수익률은 사실 뭐 3에서 4% 정도라고. 그러면 연 15% 정도가 주가 상승. 네. 주가 상승이라는 네. 뜻이고 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네. 15% 정도가 그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값 상승이라는 뜻인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리츠의 성장을 봤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내부 성장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 성장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내부 성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상승률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공실률이 내려가야겠죠.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뭐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전통 부동산은 사실 그 임대료 연간 임대료 상승률 자체가 1.5%에서 3%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 인프라 타워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상승률이 3%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률, 즉 내부 성장 측면에서는 물론 상대적으로 전방 부동산 수요가 좋은 그 리츠들이 세입자 잘 찾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공실률도 낮고 임대료 상승 조건에도 유리하지만 살짝 유리하지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들 입장에서도 B2B 비즈니스를 하는데 기업이 뭐 임대료가 연간 10%씩 올 수는 없잖아요. 기업 네. 입장에서 비용을 그렇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도 데이터 센터 네. 갖고 있는 회사면 네. 여기가 월세가 더 비싸면 굳이 그렇죠. 야, 저건 뭘 올려. 왜 월세를 내고 있어. 네. 근데 우리가 가야 데이터 센터지 뭐 건물 자체가 데이터 센터냐. 그렇죠. 할 것 같아요. 네. 함부로 못 올리죠.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내부 성장 측면도 뭐 수요에서 중요하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냐? 결국은 외부 성장에서 오는 거죠. 외부 성장은 이게 하나의 단일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리츠는 여러 가지 부동산을 모아둔 풀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프롤로지스라는 물류 리츠를 보시면은 전 글로벌 전체 부동산 물류 부동산이 4,0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에퀴니스 같은 데이터 센터 리츠도
데이터 센터 글로벌 전역에 그 부지 자체만 데이터 센터랑 그러니까 그 전체 단지가 한 220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부동산의 풀이 리츠인데 이 풀의 성장이 결국은 그 내부 성장도 있고 외부 성장이 이 풀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부동산을 인수하고 그다음 개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외부 성장에 포함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의 가치가 어떤 특정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풀, 리츠 풀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익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부동산 전체 가치가 뭐 100억이고 그다음에 뭐 연간 받는 임대료가 뭐 5억이다. 그럼 5%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일드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새로 개발하는 부동산에 대한 일드가 이보다 높으면은 높으면은 예를 들어서 초기 그러니까 뭐 직접 개발을 했거나 하면은 이제 어쨌든 이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쌀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본인이 이 부동산을 건설하면서 투입되는 자본을 통해서 나중에 좀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은 상대적으로 저 개발하는 원가에 비해서요. 그렇게 처음에 개발했을 때 일드가 뭐 보통 7에서 8%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신규 자산은 결국은 편입을 했을 때 전체 풀의 가치를 상승시킨 요인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개수를 점점 늘려가고 네. 이 부동산 풀, 그 이 리츠의 언더라잉 에셋인 부동산 풀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리츠의 가치도 같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바로 이게 네. 사실은 꼭 미국 리츠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리츠에 투자할 때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그냥 네. 배당 수익률만 보고 네. 투자를 하면 네. 배당은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서 배당 네.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 돈은 네. 쪼그라드는 네. 그런 상황이 저희가 벌어지니까. 진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도 네. 어디가 좋아질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리츠도 똑같다. 모든 부동산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월세로 돌려서 일들을 얼마로 얻을까 이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거를 사서 얼마만큼 올라가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리츠 가격이 재밌는 게 그 리츠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 풀의 시가를 거의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데 건물값이 오르네. 건물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특정 지역에 국내 리츠를 예로 들면은 재작년에 신한 알파 리츠가 상장을 했는데요. 신한 알파 리츠가 갖고 있는 크래프튼 타워는 판교역에 있어요. 근데 판교가 갑자기 판교는 아시겠지만 오피스 공실률도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IT 기업들이 많아서 네. 그런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임대료 자체는 3%로 올라가는데 건물 가격이 튀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상장 리츠는 건물 가격을 순자산 가치를 반영하다 보니까 상장 리츠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기자님 질문에서 리츠 성과가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선진국 리츠 지수가 있어요. 네. FTSE나 그 이런 선진국 리츠 지수가 있는데 2008년부터 선진국 리츠 지수 총합은 그냥 두 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100에서 시작했는데 200 됐는데 이런 성장형 리츠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한번 짜봤는데 네. 그러니까 좋은 걸 짠 게 아니라 성장사업에 들어가는 이걸 짜가지고 해보니까 거의 다섯 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S&P 그 금융위기 이후에 S&P가 한 4배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성장 리츠가 초과 상승했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거죠. 네. 그 리츠 관련해서 제가 약간 헷갈리는 네. 게 예를 들어 처음에 리츠 이제 출범할 때 100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리츠라고 그냥 단순하게 해서 말씀드리면 네. 1000억짜리 저 부동산에 있는 리츠예요. 1000명이 들어와서 각 1억씩이라고 치고 네. 여기에 만 명이 더 들어와요. 네. 그러면 각자 지분은 1000분의 1에서 만 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8, 주식수? 정프로님 저 네. 주식 신으로 저기 그 채널 하고 계신데 정프로님이 주식 더 사신다고 네. 해서 그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럼 네 발행 주식수가 있듯이 리츠도 발행 주식수가 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여기까지 편집하지 마요. 뭐 딱 잘라내면 돼. 네. 자, 괜찮아. 네. 없었던 알겠습니다. 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이제 이번엔 진짜 몰라서 질문한 것 같다. 정말 모르는 투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알면서 했다면 연기 대상이다. 대종상. 연말 시상. 자 이제 이해들 되셨죠 여러분도? 네. 아, 이런 헷갈림은 없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네. 잘라주시고. 자 그래서 저는 리츠 관련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이 경기 영향은 혹시 안 봤습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저 주식시장도 막
좀 올라가다가 경기 뭐가 사건 터지고 뭐 미중이 싸운다 이러면 갑자기 그냥 별 영향 안 받는 업종들도 다 같이 쭉 죽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네. 간단하게 경기 요즘에 가장 예민한 이슈 중에 하나가 코로나잖아요. 네. 그 코로나가 리츠 사실 리츠라고 하니까 그런데 전체 부동산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에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일반 상가 시설, 리테일 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게 되니까 네네. 이런 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이런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리츠는 당연히 성과가 저조했겠죠. 그리고 호텔이라든가 리조트도 이제 좀 덜 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독채 펜션은 그나마 좀 가는데 대규모 막 호텔과 리조트 워터파크 잘 안 가다 보니까 호텔 리조트 갖고 있는 리츠들도 주가가 거의 40-50%씩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초기에 요양원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양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간호사들이 막 다 환자를 두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사건도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요양원을 전문으로 갖고 있는 리츠들도 주가가 정말 처참하게 60% 이상 하락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일반 상업용 오피스에 대한 수요도 조금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면서 뭐 줌이 됐든 아니면 행아웃이 됐든 지금 구글 미트인데 그런 게 됐든 막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런 오피스 공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에 이런 부동산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저희가 온라인화가 되니까 소위 온택트 그러니까 온택 아니면 온택트란 말을 쓰면서 집에서 더 많이 쿠팡이라든가 더 많이 시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대한 그 수요는 갑자기 더 올라갔고요. 데이터 센터. 네, 그리고 다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다음에 삼프로 TV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부동산들은 또 당장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전망이 좋아지니까 가격이 또 막 치솟고요. 바로 그 부분에서요. 네. 바로 그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나 혹은 물류센터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마도 월세를 조금 올립시다 하면 그냥 올릴 거예요.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사 가면 그동안 장사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월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르면 저 옆에 저창고 사지 굳이 여기다 월세 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류센터나 데이터 센터가 바빠지고 그 회사가 돈 버는 거하고 그 회사한테 건물을 빌려준 건물값이 오르거나 건물주가 돈 버는 건 이게 큰 비례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약간 분위기 좋다 뿐이지. 아, 그런데 그걸 갖고 네. 있는 리츠가 특히 네. 더 오르는 건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아, 그러니까 리츠는 인프라이기 때문에요. 네. 말씀하신 그런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 거는 사업주라고 봤을 때요. 사업주는 사업 손익에 노출이 되어 있고 네. 그중에 누군가는 대박을 치기도 하고 그렇죠. 누군가는 망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리츠는 전통적으로는 약간 중립형 포지션으로 모든 사업주들에게 좀 인프라를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리츠 고객 중에서 대박 나는 사람도 있고 쪽박 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리츠를 쓰기 때문에 리츠는 중간 정도는 가는 성향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온라인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타 산업이랑 비교했을 때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라면은 그 리츠 역시 그 성장성 높은 부분을 중간 정도는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 중에 완전 대박나는 사업의 성과는 리츠가 낼 수가 없는데 네. 그렇지만 그게 좋아지는 산업이라면 그 산업의 평균 정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중립형 사업자라는 거는 결국은 독점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통신 인프라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기지국 같은 게 이제 뭐 통신사에서 다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95%가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통신타워 리츠들이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타워에 특정 타워에 예를 들면 뭐 국내로 이제 예시를 들면은 뭐 SKT 장비가 붙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KT 장비도 붙어 있을 텐데 이게 SKT 소유일 경우에는 본인 회사의 장비가 붙어야 하지 경쟁사의 장비가 붙기는 어렵잖아요. 경쟁 관계인데 네. 근데 중립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타워에 이 여러 가지 뭐 경쟁사든 상관없이 어쨌든 본인들과의 경쟁 관계가 없으니까 이 장비를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이 타워 한 대당 하나의 장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두 개에서 발생하고 세 개에서 발생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타워 한 대당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임대료도 이들에게 감면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되면은 네네. 인프라를 직접 기업들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캐펙스랑 오펙스
여기에 대비 임대료가 싸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산업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네.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수요가 늘어날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투자 수요를 이런 리츠들이 빨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 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뭐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문을 좀 풀고 싶은데 예를 들면 네. 1분입니다. 예. 네. 정프로와 2프로에 각각 운전기사가 있다고 쳐요. 네. 혹은 뭐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정프로의 한 달 출연료는 예를 들면 수입이 1억이고 저의 한 달 출연료는 수입 뭐 예를 들면 500만 원이라고 치죠. 그러면 정프로의 몸값이 훨씬 비싸지만 매우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프로는 더 잘 나간다고 쳐요. 네. 그러나 그 두 사람을 움직이게 해주는 운전기사의 월급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요. 물론 네. 정프로 운전기사가 팁도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월급 한 50만 원 올려주세요 네. 하면 정프로는 괜히 이것도 300만 원짜리 기사로 바꾸고 네. 또 네. 하니까 올려주자 할 수 있지만 저렴하니 100만 원, 2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면 바꿀 거라고요. 네. 그러니 운전기사는 몸값이 오른다. 정프로가 잘 나가니까 운전기사 몸값도 오른다. 이거는 약간은 반영할 수 있지만 그걸 그게 많이 올라가면 그건 좀 이상하다. 노수연 네. 연구원 표정을 봐봐. 근데 되게 한심한 아, 아닙니다. 아니,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해시켜도 됩니까? 네. 아, 네. 제가 네. 이해시켜도 그게 아니라 아니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제 차 움직이는 거랑 네. 형님이 형님 차 움직이는 거랑 네. 아예 그냥 중립사업자 예를 들면 네. 차 한 대 가진 사람이 네. 한 대로 같이 움직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9시에 데려다 주고 형님은 10시에 데려다 주고 예전엔 차 두 대가 필요했지만 한 대로 9시 10시 하니까 이럴 줄 알았어. 네.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네. 설명드리면은 정프로님이랑 이프로님 스케줄이 더 많아지고 만약에 회당 운행 횟수당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요 네. 두 분이 더 잘 나가시면 스케줄 많아지죠. 그럼 그 기사도 벌겠죠. 더 많은 운행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사, 개념. 전속 기사 예를 네. 그렇게 잘못 네.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네. 임대료라고 하는 건 월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번다고 많이 스타벅스처럼 많이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부분 아 죄송합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을 뭐 궁금해하는지는 아시죠? 예예. 그러니까 아시겠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운전기사 한 명은 그런데요. 네. 운전기사를 운영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에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그 운전 뭐가 이제 3%가 굉장히 잘 돼서 여기서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 계신 이제 뭐 2%님, 정프로님 운전하는 뭐 수요가 늘어난다고 치죠. 네. 아니면은 뭐 네. 다른 경쟁자들이 또 진입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비유를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네. 유튜버들을 위한 운전 기사 회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냥 회사가 아니라. 예. 근데 유튜버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버들의 수요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회사는 다른 운전기사 회사와는 좀 다르게 딱 그 특화된 유튜버 운전기사 횟수의 그 운행이 늘어나면서 네. 저희는 좀 돈을 벌겠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모든 지구상의 부동산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 성장하는 산업에 딱 특화된 부동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직관적인 게 바이오 연구소라고 해볼게요. 네. 바이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항원항습이라든가 그런 클린룸 시설이 되어야 돼서 일반 오피스가 다와 다르게 예, 좀 특화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바이오 산업의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런 연구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수요가 올라오게 되면서 네. 이제 그 부동산들은 더 가치가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타이트한 그런 수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건물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일반 오피스는 설령 내려갈지언정 그런 특화 건물들은 올라갈 수가 바로 그 있거든요. 지점에서 예, 예. 바로 옆 건물도 항원항습장치 사다 붙일 거라는 거죠. 맞죠. 맞는데 네.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한 특징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현재 수요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려면은 최소한 몇 년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몇 년 필요한 부분이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공급이 바로 탄력적으로 붙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결국 모든 부동산은 늘 비탄력적인데 리츠는 주식처럼 이제 시장이 성장돼 있으니까 지금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성장의 논리를 좀 받아들이게 되고요. 근데 반대로 과거에는 성장 산업이었는데 미래에는 저성장이나 역성장 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오프라인 막 말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오프라인 몰을 좀 잘 안 가기도 하니까 그 외국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뭐 많이 가시니까. 근데 그런 오프라인 몰들 안 가시면은 그때 굉장히 설비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런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도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사이클을 잘못 타가지고. 네. 그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랑 살짝 이어지는 네. 거 하나만 좀 네. 여쭤볼게요. 편집했는데 어떻게 건물이 10개인데 네.
하나를 추가로 더 사고 싶어요. 네. 이 리츠가.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아, 좋은,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네. 네. 그래요? 네, 완전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뭐 돈을 아, 뭐 이상한 돈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네. 돈을 더 주주들한테 받는 건지 아니면 뭐 추가로 뭐 뭘 발표해갖고 뭐 유상증자를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유상증자도 하고요. 네. 그리고 부채를 조달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보통 리츠는 연간 발생하는 과세이익 있잖아요. 세법상에 네. 이 과세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지급을 해야 되죠. 보통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은 이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보할 수도 있고 그럼 네. 유보한 금액은 투자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죠. 근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의 세법상 과세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다 보니까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보이익이 많이 없죠. 그러면은 이걸 새로 부동산을 살 때 어디서 투자 재원을 조달하냐가 이제 쟁점인데 첫 번째는 네. 말씀 주신 대로 기존의 주주들한테 뭐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본단에서 자본을 확충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부채단에서 확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부채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었다고 보면은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을 한 거고 그 부동산을 같이 상승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생길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면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부채도 있을 거고 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증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규모 인수를 할 때는 사실 뭐 미국에 있는 이 대형 리츠들이 건물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이러지 않거든요. 보통 인수하면은 뭐 엄청나게 인수를 합니다. 한번 뭐 이미 다른 리츠를 인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하죠. 그때는 이제 보통 증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일반 기업이 증자를 했을 때는 이 증자 재원을 어디에 쓸지가 좀 궁금하죠. 근데 리츠 같은 경우는 확실하죠. 이건 부동산을 살 거라는 거를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원에 거래되는 리츠 가격이 네. 증자를 하면 네. 주당 만 원에 증자하나요? 네, 시가 증자. 거의 이제 ATM이라고 해서 애터마켓 네. 시가 증자를 합니다. 증자를 하면 좀 이상하죠. 네. 네. 부동산 사는 네,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사는데요. 근데 네, 국내 리츠 중에서 알파 리츠님이 증자를 했습니다. 원래 판교로 시작을 했다가 용산 프라임 빌딩 살 때 증자를 한번 했고요. 이번에 대형 빌딩 살 때 또 구주 대상 증자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에 돈이 없습니다. 풀배당 해버리기 때문이죠. 예, 풀배당을 하면 90% 이상 배당하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니까 리츠가 다 풀배당을 하면 회사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야 되니까 그럼 이제 좋은 건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주주들한테 증자를 하고 네. 근데 이제 건물 가격이 오래 갖고 있다 보면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드렸던 대로 대출을 더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단과 부채단 양쪽을 활용해서 더 취득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부채를 활용하는 경우는 리스크도 많아서 과거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은 그런 리츠들이 또 이제 업황 역 사이클 맞아가지고 망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일장일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가랑 거의 동일한 네. 가격으로 증자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리츠를 투자할 때 그 네.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로케이션을 봐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오늘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동산을 누가 임차하고 있는지 그 업종이 중요하다. 네. 저는 업종이 왜 중요하지? 월세만 잘 내면 되고 거기 잘 나간다고 월세를 더 내지 않을 텐데 라는 뜻이에요. 즉 서울 반포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세계 네. 백화점과 예. 어디 지방의 다른 도시에 있는 무슨 백화점은 땅값 자체도 다르고 건물값 자체도 다른데 그건 업종은 같은데 네. 그게 다른 건 로케이션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개별 부동산이 한 개면은 그런 로케이션의 의미가 있는데 네. 부동산 풀로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어떤 산업이냐 이게 중요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독점을 사실상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아까 그래서 제가 성장 산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런 성장 산업 중에서 온라인과 언택트로 뜨는 산업이 있고 오프라인과 이런 부분으로 또 지는 산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뜨는 산업이면은 로케이션에 큰 상관없이 수요가 전반적으로는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산업이 훨씬 더 중요하죠.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주유소 풀에서 주유소 리츠가 있어요. 네. 주유소가 성장 산업 아니잖아. 아니죠. 예? 그 저거는 네. 전기차 충전소 많이 생기면 기름 주유소로서 의미가 없으면 매각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서울 근교에
저 그 인천공항 왼쪽에 하나금융그룹 데이터센터 있잖아. 네. 그죠? 검단 거 뭐죠? 검암. 검암에 있다고요. 그런 류의 그거는 야 가면서 야 저거 하나금융그룹이 다른 거 인수하면 저거 좀 더 키워야 될 텐데 옆에 부지 사야 될 걸 저거 왜냐면 뚝뚝 떨어져 있어 불편할 테니까 그런 거죠, 그죠? 네네. 그게 그리고, 산업이 중요하다는. 네네 거. 맞습니다. 만약에 그 그냥 일반 기름 주유소가 아니고 만약에 전기차 충전소 아, 플랫폼이었다면은 그렇죠. 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때 지금은 약간 많이 덜 안 쓰더라도 언젠가는 더 많이 쓸 거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런 부동산들은 갑자기 성장 산업 밸류를 받는 그런 그 부동산으로 좀 변해버리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네. 때 그 땅의 가치는 네. 네. 거기서 나오는 그 가치가 아니라. 네. 우리 주유소가 햄버거 가게로도 바뀌고 커피숍으로도 바뀌고 커피숍이 주유소로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그 로케이션에 있어서의 최적 활용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면 가스 충전소처럼 이거 하나 만들면 더 이상 못 들어와 이 주변 네. 반경에 네. 그런 거라면 인정. 그러면 거기서 가스 장사가 10배 대박 나면 월세를 10배 더 달라고 해도 내야 되니까 딴 데 못 가니까. 그런데 옆 건물에 가도 되고 저 건물에 가야도 되는 거라면 그거는 그냥 그 건물 부동산에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군인데다가 산업이 있잖아. 네. 그러면 어떤 지배적인 산업 그 사업자가 네. 그 부동산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업자가 하나야. 네. 임대 크게 줄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돼. 그러면 내가 저 땅 주인 입장에서 아 임대를 좀 올려야 되겠는데 했을 네. 때 따라오지. 네. 그리고 아 그러면 나 딴 데 갈래. 그럼 이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특히 예, 데이터 센터 같은 예, 경우는 그 안에 것까지 같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예. 코스트를 감안했을 때 그 산업의 흥망성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트렌드를 네. 그 용지 혹은 사업장 그걸 반영하지. 네, 반영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예를 들면 뭐 수소차 충전소다. 네. 그래서 뭐 현대 자동차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중립사업자라면은 전기차 충전소 컨셉으로 모든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다 받기 시작하면은 네. 더 많아진 이용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충전 말고 다른 서비스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예, 뭐 소위 세차부터 시작해서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뭐 카페도 만들 수 있고 등등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쓰임새가 많아지는 부동산들은 그 포텐셜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 프로가 네. 얘기하는 거를 좀 네. 잠깐 대변해드리자면 그 용지나 시설을 빌려 쓰는 산업의 성장만큼의 베타가 안 나온다는 거지. 아,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네. 지금 계속 물어보는 아, 거야.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최 의원께서 아, 그렇지 당연하지.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끝난 네.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 답변을 했는데 중간 정도의 그러니까 아, 산업의 그 부분이 중간 내가 해석을 해드려야 돼 이게 매번. 욕심을 네, 좀 버리세요. 네. 네.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만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제 질문은 이제 아까 질문과 이어지는 겁니다. 부동산 100개를 갖고 있는 니치가 있는데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더 올 것 같이 나는 이제 팔아야 되겠어. 예. 이익이 많이 났어요. 한 20개, 30개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더 살 생각이 지금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돈을 우리 주주들한테 뭐 나눠줍니까? 아니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떨어졌을 때 다시 사는 걸로 활용을 합니까? 그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중요한 게 성장이죠. 성장하는 네. 산업이면은 네. 어쨌든 보통 그 많이 오른 부동산을 팔지는 않아요. 보통 아, 많이 오른 부동산을 팔기보다는 본인들 포트폴리오를 감안했을 때 약간 핵심 가치가 떨어진다. 비우량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을 팔고요. 그 재원으로 조금 더 많은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동산을 삽니다. 네. 이게 그들의 전략이고 네. 이제 경영 능력인 거죠. 근데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그거 배당합니다. 아 해요? 네. 네. 만약 팔아 돈이 나오면? 네, 그거 사실상 그러니까 거의 특별 배당 같은 성격인데 리츠는 풀 배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츠는 무조건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배당 성향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리츠는 그 법에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네, 90% 이상 배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배당을 하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올라가는 상승하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리츠에 투자하는 게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요. 임대료는 3%밖에 안 올라갔는데요. 네. 건물 가치는 두 배가 나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갑자기 그렇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건물을 팔았을 때 취득 원가 대비해서 건물의 매각 이익이 아주 크게 나오게 되고요. 그 매각 이익이라는 게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총 수익률의 일부인 거예요. 3%씩 꾸준한 배당 수익률과 토탈 리턴, 그 처분 이익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리츠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배당 수익률만 보시기보다는
그 부동산이 전방 산업이 괜찮은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이 나중에 올라갈 부동산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이 좀 있어야지 되고 그거를 네. 지금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 산업인지 아니냐 이런 걸로 보시면은 더 배당보다 더 높은 투자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저희가 지금 하나금융투자 최상욱 수석연구원 그리고 윤승현 선임연구원과 함께 미국 리츠로 4차 산업 건물주가 되자 뭐 이런 주제로 네. 말씀 좀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네. 리츠란 무엇인가 이렇게 써놔서 우리 정프로가 여기에 천착한 거야. 우리가 사실 이 이경자 위원을 모시고 리츠에 대해서 했었죠. 네. 기초 공부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네.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미진하다 그러면 네. 저희 3프로TV나 신과 함께 팟캐스트 들어가셔 검색하시면은 네. 삼성증권의 이경자 그분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 리츠에 대해서 기초를 쫙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듣고 이걸 들으셔도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리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치고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써 있어요? 이렇게 리츠 이렇게 다 써 있겠죠, 당연히. 그 일단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이름 뒤에 대부분 리츠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한알파 리츠. 그다음에 롯데 리츠, 그다음에 NH 프라임 리츠, 그리고 이번에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이렇게 리츠가 다 떠 있어서 네. 그냥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은 종목수가 정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뒤에 리츠가 안 붙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냥 통신 타워도 아메리칸 타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름을 듣고서 뭔지 잘 상상하기 어려운 막 크라운 캐슬,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 크라운 캐슬 뭐 하는 회사야? 막 크라운 맞아, 캐슬. 맞아.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리츠는 사마 왕관이라고 있었어 옛날에. 지금 없나? 네, 데이터 센터 리츠는 에퀴닉스라는 이름이랑 또 뭐 네. 디지털 리얼티 이런 이름으로 돼 있고요. 또 프로로지스 같은 그런 이름들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리츠는 리츠가 돼 있어서 치면 쫙 나오는데 네. 이제 해외 리츠는 종목들을 개별 종목들을 이제 좀 아실 필요는 있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책 쓰면서 네. 그런 리츠들의 종류들에 대해서도 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리츠가 어떤 산업인지에 대해서도 다 좀 설명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미국 리츠 종류들도 정리를 좀 해주셨다 이거죠? 네. 네네. 그 질문 말씀하신 김에 그 저희가 이제 좋게 본 그 성장 산업의 종류가 이제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만 윤석열 애널리스트가 좀 설명해주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네. 아, 네. 일단은 저희가 보는 이런 이제 성장형 리츠들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뭐 변화가 생긴 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전에부터 수요가 좋았던 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말씀 좀 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최근에 그 저희 뭐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대형 IT 업체나 퍼블릭 클라우드 운영하는 업체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아마존 이런 업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글로벌 이 클라우드 리전이라는 걸 확대를 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뭐 스트리밍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5G 아니면 뭐 이제 그 미디어 트래픽의 증가를 대응할 만한 엣지 실물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수요를 최근에 좀 받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데이터 센터 중립 사업자들이 미국에는 이제 리츠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운영 사업자죠. 근데 이제 형태가 법상으로 리츠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유망한 리츠 중 하나로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물류죠. 물류는 이커머스 수요가 사실 물류가 업황이 작년까지 엄청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19 이후로 늘어난 수요 추이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는 이커머스 침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네. 소매에서 이커머스 그 비중이 되게 높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3-14% 정도 되고요. 올해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4%포인트 이상 올라갈 거다. 올해만. 포인트로? 네. 전체에서? 비중에서? 네. 전체에서. 네. 뭐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이제 물류센터죠. 물류센터인데 뭐 항구 근처에 있는 이런 대형 물류센터보다도 이커머스 업체들이 빠르게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지역도 워낙 크고 네. 사실 오프라인 소매점이 없잖아요. 이커머스 전문 업체들은. 그러면은 고객에게 빨리 뭐 예를 들어 뭐 한두 시간 안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갖다 쟁여놔야죠. 예, 그걸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그 부동산을. 그러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프로로지스라는 대형 리츠도 전체 4천 개 정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형 리츠인데 고객사 중에 약 60%는
약 60%. 라기보다는 코로나19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비중이 전체 고객사 60%다. 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요정 그러니까 그런 수요 나타나는 부분이 어쨌든 이 물류 부동산에서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물류 인프라도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통신 인프라죠. 통신 인프라는 일단은 뭐 미국에만 있어요. 지금은 그쪽 관련 리츠가 그래서 한 세 개 업체가 있고요. 그런 네. 리츠들은 이제 뭐 미국 전체 리츠 시가총액에서 1위를 차지하는 아메리칸 타워도 있고 이런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통신사 중립적인 부동산 기지국 안테나 이런 거를 꽂을 수 있는 건물이나 땅을 빌려주는 그렇죠. 타워도 있고 뭐 빌딩 위에 그 건물 위에 다는 그런 그런 자산도 있고 그게 건물 자체를 다 갖고 있어요? 아니면 그 꼭대기층에 그 옥상만 빌려서 되파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야지에 기지국이 훨씬 많고 기지국을 운영하는 게 거의 다고요. 네. 건물은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거대한 통신 타워가 네. 이제 수십 미터짜리 타워가 있어서 타워 렌트하는 게 한 꼭지고 네. 그리고 도심에는 이제 그 부분 되는 스팟을 또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통신 그 수신 셀 같은 거를 달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5G가 주파수 대역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4G LTE보다 멀리 안 가거든요. 네. 그 뭐 다 익히 아시겠지만 일단 뭐 거리 자체가 사실 뭐 평균적으로 뭐 2.5마일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의 원래 대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팟은 많이 생겨야 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거대한 기지국을 더 많이 세울 거냐. 물론 그것도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트래픽이 밀집되는 지역 뭐 예를 들면 뉴욕시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거 다 세울 수 없으니까 스몰셀 장비를 사용해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 이런 데다 달자. 네. 그리고 그 가로등에 그거를 연결하려면 밑에 회선이 있어야죠. 네. 이 회선을 인수하고 이 가로등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통신 인프라 리츠여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러스터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클러스터. 네.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특정 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보통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이제 뭐 비즈니스 파크 아니면 뭐 과학단지 이런 이제 그런 산업에 관련된 그 기업이나 민간 기업이나 아니면 뭐 정부 임차인 이런 기관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고요. 바이오 클러스터가 미국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스턴 그 대도심권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클러스터 부동산에 투자한 리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의 그 리츠에 대한 내용도 이제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유망하게 네. 보고 있는 리츠 군 중 하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되게 그런 거를 네. 그 사업하는 분들이 직접 부동산도 사들이거나 그렇죠. 네, 사업자가 통신사가 네. 아파트 분여회 상대로 저 옥상 좀 쓸게요 맡겨요 하면서 일일이 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아예 네, 그렇죠. 네, 그거 그냥 그것만 전문으로 네. 해서 부동산 임대 해가지고 네. 한 번 더 넘기는 그런 이른바 업자들이 있는 거군요. 네, 네. 저희는 개별 사업주가 개별 캐펙스, 개별 오펙스를 다 하고 있어서 설비 투자하고 운용까지 다 하다 보니까 네. 그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또 시작 단가 자체가 좀 올라가는 컨셉이고 미국은 그 중립 사업자가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려는 쪽에서는 좀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이런 온라인 이커머스나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거는 이런 미국 쪽에서도 굉장한 성장 산업이고 통신 타워 같은 거는요. 네. 대부분 다 4G망이고 네. 그 다음에 온라인 이커머스 침투율도 너무 낮기 때문에 막 아마존이 이틀 만에 했는데 막 혁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음날 새벽에 오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부동산의 쓰임새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네. 자 아마존 유의 회사들이 되게 유망해지니까 아마존에서 필수적으로 사야 될 부동산이 올라간다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면 복잡하다 아마존 사버리지 이런 사람이 생기잖아요. 네. 네? 아, 본질이 네. 털리는데 뭐 저거 되겠어? 그래서 네. 아마존산. 근데 그렇게 해서 리츠를 샀을 때 아마존을 사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게 뭐가 있어요? 아 리츠 왜 더 유리하면요? 이것도 약간 아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그 뭐 이런 비유를 해볼게요. 담당이잖아.
그 미국 대금광 시대에 네. 누군가는 금을 캤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금을 못 캤을 수도 있죠. 아마존이 금을 캐는 사업자일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러면은 그 아마존을 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수가 있거든요. 리츠는 거기서 청바지 파는 예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서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면은 중간 정도 갈 뿐더러 그런 산업이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산업의 중간 정도는 가고 그 성장 산업의 성장세는 향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 나쁘게 그냥 금광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사업자에게 거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넓은 거죠. 리스크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인프라 플랫폼 비즈니스에 투자한다는 그런 컨셉의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란 이런 구조를 갖는 거예요. 딱 질문하면은 아, 딱 답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추임새를 놓고 딱 한 턴. 네, 우리 질문, 뭐 칭찬들에 많이 좀 목마르신 것 같은데 요즘 핍박받고 있어가지고 댓글에서 한번 혼나면 두 번 들어야지 그냥 다시 오늘 정프로님 질문이 엄청 날카로운 편이었어요. 네. 오늘 리츠 본질에 대해서 막 질문하시고 아 오늘 세 명 네, 중에 네, 네, 제가 네. 아유 저 정프로 참 못 잔다. 아니 왜냐면 아까 리츠 뭐 부동산 팔면 어떻게 되냐 이런 네. 질문도 그렇고 중요한 네, 정프로 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저 김프로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이 네.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네. 그냥 보통 그 주택 임대나 사무실 임대보다 이런 IT 인프라 임대가 뭐 공급도 쉽지도 않을 뿐 않고 그래서 당연히 월세 잘 올라간다 그러니 당연히 포텐셜이 있는데 말씀대로 이 기술의 트렌드라고 하는 건 빨리 바뀌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지금 네. 기지국을 많이 깔아야 되니까 많은 부동산이 필요하지만 7G, 8G 넘어가면 기지국 필요 없어 이럴 수도 있고 네. 여기저기 데이터 센터 많아서 다 임대료 받고 있지만 어느 날 애플이나 아마존이 야 한 군데 그냥 모아버릴까 우리가 해버릴까? 라고 해서 다 가져가면 이게 도심에 있는 그냥 건물이면 임차인 나갔으면 다시 뭐 저 다른 분 드리면 되지만 네. 이게 외곽 들판에 있는 데이터 센터면 이거 돼지 축사로 다시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그 가치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베타가 큰 만큼 이것도 또 아래 위아래의 변동성도 클 수 있겠지 않나? 아, 이런 그런데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는 그 맥시멈 드로우레이트라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떨어지는 그 비율 자체는 S&P 지수나 이런 선진국 리츠 지수보다도 더 적었고 그리고 상승률은 더 높아서 좀 괜찮게 생각은 했고요. 그건 이제 과거 데이터 과거 데이터 네 과거 네. 12년간 데이터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이런 게 있거든요. 목적성 있는 건물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용 오피스를 그 유니버설 스페이스라고 그렇죠. 하는데 유니버설 스페이스는 누구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 건물이나 이런 특수한 목적성 있는 건물은 그 용도로 거의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가 있기는 그렇죠. 있죠. 예.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사업주도 그걸 모르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부동산이 한번 리츠로 떠졌다고 그러니까 변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고 리츠 사업주들이 그 성장 산업에 대한 그런 부동산들에 대한 그런 사업주단에서의 그 콜라보를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네.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쓰임새가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부동산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정리 그리고 새로운 포트폴리오의 취득 이런 것들을 하면서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 풀이 계속 변해가는 게 저희가 말하는 성장형 리츠인 거고요. 네. 그냥 이제 한번 이렇게 딱 등록해가지고 뭐 배당만 계속 받겠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신규 자산 편입도 안 하고 뭐 약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그냥 레거시 리츠라고 불러가지고 그냥 전통 부동산이고 성장 부동산은 아니다.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결국 사업주가 리츠 사업주도 그렇죠. 되게 경영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면을 딱 잘라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군들이 유망하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에 있을 일은 사실 뭐 기술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새로운 리츠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미 뭐 아까 말씀 주신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네. 이게 충분히 뭐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트래킹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거죠. 네네. 네. 오늘 뭐 우리 두 분 모시고 모든 리츠의 모든 질문에 모든 답을 들을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인데 들은 것 같아요. 이번 방송 이제 들으시면서 저희가 요즘 트렌드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뭐 모셔서 그 궁금증들을 좀 해결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궁금하시면 팟빵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 이 영상 밑에 있는 그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더 해결해서
다음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셨습니까? 그냥 셀프로 이미 괜찮다고 결론 내리시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저 4차 산업 리츠도 네, 4차 산업 리츠 약간 리츠의 어떤 기본적인 그렇죠. 포텐셜과 리스크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또 정 프로가 명진행자인 게 이런 거예요. 오늘 프로그램 제목은 4차 산업이 붙어 있는데 아 일단 밑밥을 깔아야 되겠다. 투자자들 기초를 깔아야 되겠다. 네, 다음 시간에 아주 그 어드밴스드한 4차 산업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서 네. 배워보도록 네.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금융투자 최상욱 수석연구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윤승현 선임연구원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